하나도 없어요. 자, 하나. 하나. 우리가 일어나. 우리야. 그래도 한 번만 일어나보자. 확실히 크죠? 일어나는 것도. 타이거밸리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애니멀톡을 진행할 사육사 이원영이고요. 애니멀톡은 여기 살고 있는 한국 호랑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의 건강상태를 손님분들과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친구들 만나보기 전에 제가 세 가지 도구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호랑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타겟봉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집중을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할 때 이쪽으로 와줄래? 잠시 집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제 말을 들어줬을 때 제가 원하는 장소로 이동을 했을 때 칭찬을 해야 됩니다. 칭찬을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목소리로 칭찬을 하면 제 목소리만 기억하기 때문에 사육사가 바뀔 때마다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육사가 똑같은 소리로 칭찬을 하기 위해서 클리커라는 도구를 활용을 합니다. 이 소리가 좋아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 칭찬도 좋아하지만 맛있는 간식을 같이 줘야 돼요. 지금 이 안에는 맛있는 간식이 있습니다. 간식을 손으로 줬을 때 이 친구들 손을 깨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을 위해서 집게로 먹이를 줄 거고요. 이제 호랑이 친구들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아무도 없어요. 일로 와. 네, 바닥이 많이 젖어 있는 거 보니까 열심히 수영을 하고 이제 한숨 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일 먼저 오는 친구가 네, 다운이네요. 가장 많이 먹는 친구입니다. 크기도 가장 크고요. 오, 맛있다. 네, 이 친구가 둘째 다운이라는 친구고요. 옆에 있는 친구가 첫째 아름입니다. 첫째, 둘째예요. 왔기 때문에 간식을 한번 줄게요. 일로 와. 다운이부터 먼저 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아름이. 아름아, 일로 와. 네, 몸이 젖어있죠? 열심히 물놀이 한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다행히도 호랑이지만 고양이과 동물이지만 물을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특히 이 두 친구가 굉장히 물을 좋아해요. 물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처음에는 아름이가 가장 용감하기 때문에 아름이가 처음에 수영을 했고요. 그거를 보고 따라서 다운이가 계속 수영을 하고요. 수영 엄청 잘합니다. 지금 이렇게 가까이 부른 이유는 그냥 손님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오는 게 아니라 가까이 왔을 때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이 친구들 먹이를 먹을 때는 잘 씹어 먹는지 확인을 하고요. 일로 와, 아름아. 예, 지금 뼈가 있는 것도 다 씹어 먹습니다. 굉장히 빨리 먹었죠? 닭다리도 금방 씹어 먹습니다. 예, 뼈까지 다 끊어 먹어요. 다 소화가 됩니다. 이렇게 먹는 것도 확인을 하고 이 친구들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맹수 친구들이에요. 저희가 들어가서 확인 못합니다.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피가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가장 많이 피가 나는 곳이 귀끝과 앞발. 가장 많이 다치는 곳입니다. 그 이유는 귀끝이 약해요. 엄청 약합니다. 사람도 약하죠. 장난치다가 귀를 무는데 빼다가 긁히는 경우가 있고요. 앞발은 장난치다가 내려쳤는데 물리면 그걸 빼다가 또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곳이 가장 많이 다치는데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기다려봐. 네, 우리까지 지금 오고 있고요. 여기 있어. 자, 아름아, 여기서 먹고. 두 마리의 크기가 같나요? 다르죠? 다운이가 더 크고, 이 친구가 셋째 우리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누가 가장 큰가요? 다운이죠? 다운이가 왜 클까요? 많이 먹어서. 많이 먹어서. 성별이 달라요. 수컷이라서 큽니다. 호랑이는 수컷이 훨씬 더 커요. 엄마 호랑이 커 보이죠? 아빠 호랑이 태호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습니다. 잘해. 네, 일어나는 것도 제가 연습을 해요. 왜 일어나라고 할까요? 네, 발바닥과 배를 보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고요. 누가 또 일어나 볼래? 다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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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일어나. 우리야. 어우. 잘했어, 우리야. 우리야, 가운데 있어서 주기가 애매하구나. 우리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잠시만요. 다운아 너 먹고, 우리야. 우리야. 여기 있어.
일어났을 때 발바닥을 확인을 하고요. 여기는 수컷호랑이 최대 몸무게 350kg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최대 몸무게 350. 여기는 아르미 다운이 우리 최고로 많이 커봐야 180kg밖에 안 됩니다. 크기 차이가 많이 나요. 아빠 호랑이 아침에 나와 있었는데 그 친구 본 다음에 엄마 보면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그 정도로 성장 속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수컷이 좀 더 많이 먹고요.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다운이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많이 먹은 것도 있지만 성별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면 가시면 되고요. 다운이도 한 번만 일어나 보자. 확실히 크죠? 일어나는 것도. 넌 위로 먹어. 아이고 크다. 아직 1년 안 됐습니다. 돌 안 지난 친구들이에요. 다음 달 6월 27일이 되면 이제 첫 돌을 맞이하는 친구들입니다. 이제 11개월 된 친구들이에요. 근데 크기가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작년 6월에 태어날 때 엄청 작았어요. 아이고야. 알았다. 아르마, 일로 와. 아르마. 알겠어. 참고로 나라가 지금 엄마 옆에 있는데 저 친구가 저 옆에 보면 공이 있어요. 큰 공 안에 저희가 닭고기를 또 넣어놓거든요. 돌리면서 빼먹을 수 있게 심심하지 않도록 넣어놨는데 오늘 나라가 다 빼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금까지의 온도는 좀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 무슨 호랑이죠? 시베리아. 네, 시베리아 호랑이 한국 호랑이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아무르 타이거라고 합니다. 아무르 강 유역에 살고 있는 호랑이다라고 해서 아무르 타이거인데 그 아무르 타이거가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서 어느 나라에서 발견되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그 친구들이 한국에 내려와서 한국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한국 호랑이라고 하고요. 중국에서 발견된 친구들 동북 호랑이, 북한은 조선 호랑이, 러시아 시베리아 호랑이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추운 지방이죠. 근데 한국에서 호랑이들이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이 어딜까요? 예전에. 백두산. 지역으로 따지면 어느 지역일까요? 네, 저기 전라남도, 진도, 해남 이쪽에서 많이 발견됐다고요. 그쪽은 따뜻한 지방이죠. 이 친구들은 날씨가 더워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엄청 더울 때는 수영을 합니다. 네, 호랑이 소리예요. 그래도 누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네. 어이구 미안해. 소고기는 지금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서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 오면 이 친구들 주고요. 호랑이들도 식성이 다 달라요. 엄마 호랑이 소고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빠 호랑이 태어 소고기 줘도 안 먹어요. 닭고기만 먹습니다. 그래서 식성이 다 다른데 이 친구들은 지금은 닭고기 위주로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친구들 아직 1년 안 됐다 그랬죠? 더 자라야 됩니다. 한창 성장기예요. 이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뼈가 있는 닭고기를 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뼈를 씹어야 이빨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뼈를 주고요. 소고기 하나만 줘볼게요. 얼마나 빨리 먹는지. 아르마. 소고기 주면 안 씹어요. 그냥 삼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빨을 사용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기 친구들한테는 뼈가 있는 닭고기를 좀 더 많이 주고요. 엄마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자랐기 때문에 닭고기도 주지만 소고기를 좋아하는 소고기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거 좀만 남겨놓고요. 네, 발톱은 지금 안 나와 있죠? 아이고야, 잠깐만. 우리야, 너도 일어났어. 아이고야. 아르마 너무 덥고. 근데 친구들이 지금 털이 조금 푸석푸석해. 계속 털이 빠지는 시기입니다. 털갈이 시기예요. 겨울 털이 빠지고 여름 털이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털이 좀 푸석푸석하고요. 이 친구들은 호랑이들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큰 종입니다. 그리고 털도 가장 길어요. 그래서 겨울을 좀 더 잘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겨울에는 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굉장히 통통해요. 그래서 겨울철에 호랑이들이 굉장히 귀여워 보입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은 이 긴 털이 빠지고 짧은 털이 나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날씬해 보입니다. 이때 손님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세요. 겨울철이 그렇게 뚱뚱했던 친구들이 여름철이 굉장히 날씬해지기 때문에 살이 빠졌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절대 살이 빠진 게 아니라 털이 빠진 겁니다. 네. 그래서 겨울철에도 손님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시길 살이 쪘다라기보다는 털 쪘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털이 빠지는 시기고요. 이 친구들 제가 계속 구분을 하고 있죠. 누가 누군지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손님분들도 요즘에는 많이 구분을 하세요. 처음에는 구분을 많이 못하셨는데 지금은 누가 누군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십니다. 구분을 하는 이유는 누가 누군지 알아야 되기도 했지만 지문처럼 무늬가 다 달라요. 저희는 무늬를 보고 구분을 합니다. 지금은 워낙 얼굴을 많이 봐서 얼굴만 보다 알지만 처음에는 무늬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친구 다운이. 다운이는 왼쪽 눈썹이
다 떨어져 있어요. 네 개가 붙어 있지 않고 다 떨어져 있는데 그보다 이 친구는 털이 좀 연해요. 크기가 크고 좀 연한 친구는 다운이. 알았어 다운아,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우리인데 우리는 왼쪽에 숫자 2가 있어요. 왼쪽입니다. 왼쪽 여기에 우리 아이고요. 왼쪽에 숫자 2가 크게 있어요. 어렸을 때는 작아서 참고로 이 친구는 오늘 장난감에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여기 있어. 넌 소고기 먹어 이제. 엄마가 안 오기 때문에 소고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못 먹은 친구들은 집에서 많이 먹어요. 여기에서 안 먹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많이 못 먹었다 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세요. 네, 많이 안 먹었다 더 챙겨줘라 라고 하시는데 이 친구들 저희가 챙겨주고 싶어도 안 하면 못 챙겨줘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많이 챙겨줍니다. 건건이 좀 불러보세요. 건건아, 건건이 누웠어요 지금. 건건아, 건건아, 건건아. 네, 저럴 때는 안 와요.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은 안 움직여요. 날씨가 더워지면 활동도 많이 안 하고요. 식욕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잘 안 먹고요. 집안에서 시원할 때 많이 먹습니다. 겨울철에는 그 대신 훨씬 더 많이 먹고 있는 거고요. 우리야, 우리야, 앉아봐. 우리야, 앉아봐. 잘했다. 완전히 앉아야지, 완전히. 엎드려. 잘했어. 원래 저희가 이 친구들이 태어나기 전에 태호와 건곤이가 어렸을 때, 이 친구들 나이였을 때 메디컬 트레이닝을 그 두 마리로만 계속 했어요. 그래서 앉아서 주사 맞는 연습까지 했었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요. 간단하게 앉는 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 그런 것만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치?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안 하는구나. 우리야, 이렇게 일어나는 거.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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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봐. 어이구야. 잘했다. 그리고 이 친구들 코끝을 보시면 굉장히 분홍색이에요. 코끝. 일어나봐. 우리야? 우리야? 코를 보시면 잡티가 없습니다. 거의 잡티가 없어요. 어리다는 거예요.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코에 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에 점이 많으면 나이가 많은 친구라고 아시면 되고요. 권곤이가 2016년 5월 26일에 태어났고요. 이제 올해 여섯 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5월 26일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이 친구들 6월 27일 그리고 7월 달에는 또 한국 호랑이의 날이 있고요. 호랑이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 친구들을 축복을 해줄 거고요. 아 힘들다. 우리야 얼마 안 남았어. 이 친구들 밥 먹고 나면은 한숨 푹 잘 거예요. 한숨 푹 잘 겁니다. 날도 따뜻하고 배도 부르기 때문에 한숨 푹 잘 거고요. 자고 나면은 이제 또 활동을 많이 할 거예요. 엄청 뛰어다닐 거고요. 수영도 많이 할 겁니다. 네, 지금 자려고 다 올라갔어요. 네, 안 옵니다. 우리 아리가 다 먹어. 다 먹었어. 오늘도 이렇게 다 확인을 해봤는데 다행히도 아픈 곳 없이 잘 먹고 잘 친구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귀여운 거고 이게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호랑이들 이 친구들 불쌍하다 밖에 풀어줘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절대 못 풀어줍니다. 절대 못 풀어줘요. 이 친구들이 밖에 나가려면 이 친구들만 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야 돼요. 왜냐? 호랑이한테 사람은 먹잇감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치면 호랑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직은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공간이 없어요. 하나 더 있어. 제일 큰 거 남았어. 좀만 기다려. 마지막 인사하고 줄게. 그래서 저희 브랜드 사육사들은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남아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정말 잘 살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아쉽지만 이번 애니멀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니멀톡의 사육사 이원용이었고요. 남은 시간도 에버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감사합니다.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드세요. 안 먹었네. 방금 여기 마크에서 지진이 이 소리가 나가지고 미안해. 꺼졌어. 괜찮아. 네, 하나 큰 거 삼켰어요. 잘가 이제. 간다. 말기 알아들어. 알아요. 이 친구들도. 예. 네. 갔어. 확인하고. 갔어. 확인해야 돼. 가세요.
이 친구들이 밥 먹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가세요. 네, 갑니다. 방에 떨어지는 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없도록 이쪽에서 건강하게 한번 보고 엄마랑 나라는 집에서